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안만수 씨가 제니 씨 어린 시절 자료를 줬거든요. 네,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그 제니 씨 치료했다는 의사 말이에요. 닥터 윤이요?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요?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망상이나 몽유병, 공황장애 같은 데 특별한 실력이 있고요. 주로 체면술을 이용해서 치료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은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네? 정식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요. 말도 안 돼. 불법 시술의 과잉 진료로 작년에 구속당했었는데 거액으로 피해자랑 합의해서 보석으로 나왔더라고요. 정말 닥터 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네. 전혀 몰랐어요. 주치의였다면 꽤 오래 치료받았을 텐데. 네, 줄곧요. 아니, 예약 잡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소수 인원만 관리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변이 좋고 체면술에 능하다네요. 사람 홀리는 재주는 있었나 봐요. 혹시 만수 씨가 그러던가요? 네. 안만수 씨가 구해온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따로 찾아서 확인도 했고요. 네.